잘만이 잘만이 여기 재밌는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시겠나? 재밌는 물건이요? 어떤 건데요? 손뼉 한번 쳤는데 투어리 꺼졌다. 아 이건 마법이 아니라 최신 기술입니다. 야밤에 일어나서 스위치 찾느라 벽에 발자취 마세요. 이젠 박수 한 번이면 방번이 순식간에 업. 이거 하나면 집에서 반은 마법사로 거듭납니다. 당신도 누워서 박수로 조명을 끌 수 있죠.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스마트한 당신을 위한 크랩 자동 설치. 맞다. 시작했죠. 밤에 안 뜬다. 아야,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걸 사겠지. 아니, 그냥 내다봐야겠다. 오, 진짜 멋있잖아. 할아버지, 그거 제가 살게요. 얼마입니까? 또? 어, 그럴라? 아, 네, 저 이거 다 살게요. 거실 그냥 방 다 달아야겠다. 개당 5만 원? 아, 됐다. 아니, 설치하기 생각보다 쉽네. 아빠 이게 뭔데요? 아까 내 방 불에도 막 설치하시던데? 그러니까 막 내 방에도 뭘 막 설치하셨어. 바로 이건 잘 봐봐. 짜잔! 이게 바로 박수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꺼지는 센서야. 자 꺼볼게. 어때? 완전 멋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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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인데요? 아이 내 방에서 해볼래. 아휴, 아빠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비싸게 주고 사오셨잖아요. 쓸데없는 거 샀다고 엄마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아 그럴 리가 없어. 엄마 구닥다리니? 이렇게 스마트한 것도 써봐야죠.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걸? 엄마 왔다. 응? 여보! 이거 봐봐. 자, 그리고 어때? 완전 좋지? 이거 내가 20만 원 주고 사온 거야. 20? 어, 엄마 욕하신 것 같은데요? 20만 원 주고 사왔다고?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넌 안 되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봐야 하니까요. 잠깐 불 좀 끌게요. 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설마 다른 방에도 다 설치한 거야? 진짜 전기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리아가 치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전기세 아까운 줄 모르고! 어디선가 둘러보다 메아로디 떠나가는 메아로디. 아들 전기세 많이 나가. 박수 그만 쳐. 어? 하지만 엄마, 이렇게 불을 껐다 켜니까 클럽 같지 않아요? 엄마도 쳐봐요. 엄마 이제 그만 주세요. 아니 박수 그만 쳐. 전기세 많이 나간단 말이야. 저도 그만 치려던 참이었어요. 엄마 춤 실력을 보니까 도가 나왔어요. 이게? 너도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리아야 일로 와. 어쨌든 전기세 아껴야 하니까 모두들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잘 자. 불 끌 때 박수 치는 거 잊지 말고. 자야지. 창문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보다. 아유.
얘들아, 엄마 아빠 부모 모임 있는 거 알고 있지? 저녁에 올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네. 그리고 박수 치지 마. 전기세 나가니까, 알겠어? 특히 김이야. 네. 다녀온다. 갔네? 오늘 박수 하루 종일 치면서 놀아야지. 놀래라. 놀랬니? 미안하구나. 혹시 집에 어른은 없니? 네, 부부 모임 가셨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나는 형사란다. 다름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온 거란다. 최근에 옆집 아저씨를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래? 알겠다. 옆집 사람을 보면 바로 연락을 주렴. 부모님이 오시면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아... 오늘 뭐하고 놀지? 심심하냐? 오빠, 노는 건 좋은데 나 오늘 책 읽을 거니까 조용하게 놀아, 알겠어? 아이, 시끄러워. 아빠는 쓸데없는 걸 사와가지고 오빠가 저렇게 하루 종일 박수 소리만 내잖아. 아, 정말? 아, 오빠 시끄러워. 야, 신나서 또 클럽 노래하고 있었지 뭐야. 조용해라. 아, 알았어, 미안해. 아, 시끄러워, 이게 진짜? 아, 진짜 시끄럽다고. 오빠, 그만해. 어? 뭐야, 없잖아. 응? 어디 간 거지? 어? 안방에 있구나. 아, 진짜 오빠, 내가 시끄럽다고 했어, 안 했어? 어? 흐, 진짜 나랑 장난치려는 거야, 뭐야? 오빠, 그만해. 응? 어디 갔지? 화장실에 있나? 어? 똥! 여기도 없잖아! 어? 뭐지? 오빠 장난치지 마라! 어딨냐? 특정 인물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아래층에서 TV 보나 보네.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졸려. 그냥 방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오시던 거야? 아이 졸려라. 아, 오빠 왜 내 방 불 꺼? 장난치지 마. 아유, 진짜. 자꾸 장난치는 거야. 어? 아유, 어두워. 어? 어? 이게 뭐야? 어? 피? 오빠 어딨어? 어? 오빠? 오빠야?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여기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 화장실에 있어? 고시까지 이렇게.
집을 이상한 기근 아저씨가 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말이야,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뒀어. 걱정하지 마. 오빠는요? 오빠도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어, 맞다. 그러고 보니까 리아가... 무슨 소리지? 야야, 왜 그래서 자고 있어? 아니, 너무 심심해서 강아지 놀이 중이었어요. 아이, 근데 깜빡 잠들어버렸네. 아빠, 그 박수 치면 불 켜지는 거 센스 그거 때요. 그것 때문에 집이 무서워요. 알았어. 아유, 됐다. 자, 이제 박수를 쳐도 불이 안 꺼질 거야. 아빠, 정말 다 뗀 거 맞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창고에다가 센서를 달아놨었는데. 아유, 그건 나중에 떼요.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다들 일찍 잡시다. 그래, 얘들아, 잘 자자. 엄마, 아빠, 오늘은 같이 자도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오늘은 같이 자자. 야, 애도 알리고 같이 자냐? 엄마, 아빠, 나도 같이 잘래요. 사로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러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